자, 안녕하십니까.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리원 김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짱떡코씨입니다. 자, 오늘은 레슬링에서 사용되는 그런 업어치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을 입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실전에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유도나 유도의 업어치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사용되니만큼 우리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호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진짜 안 돼. 진짜. 죽어요. 자, 일단 이 스텝이 중요한데요. 이 스텝을 세 동작으로 나눕니다. 자, 1번 하나, 다음에 뒷다리가 따라오죠. 둘, 다음에 셋 했을 때 요렇게. 근데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업어치기, 유도에서의 업어치기는 하나, 둘, 셋 해서 요렇게 180도만 돈단 말이에요. 유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옷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땡길 수가 있단 말이야. 땡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레슬링에서는 90도 회전을 더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더하면 엉덩이로 상대방이 빠져나가는 공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코치님이 이렇게 점프 뛰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180도 하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 자, 근데 90도를 더 돌아서 엉덩이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레슬링에서도 180도로 돌아가서 업어치기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유도와 레슬링의 차이점, 업어치기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도는 회전력을 이용한 업어치기, 레슬링의 회전력을 이용한 업어치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발 동작은 그렇게 270도 회전을 하고요.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자, 1번. 상대방이 내 목을 잡았을 때, 요렇게 걸어 잡아주는 겁니다. 손을 요렇게 만든 상태에서, 갈고리처럼 만든 상태에서, 요렇게 걸어줘요. 걸어주고, 하나, 둘, 셋. 자, 2번. 손을 안으로 잡은 상태. 이렇게 안으로 잡은 상태에서도 스텝은 똑같아요. 하나, 둘, 셋. 인형 같네. 3번, 상대방이 언더옥을 팠을 때. 네, 겨드랑이를 내가 파였을 때죠. 이 상태에서도 똑같아요. 자, 스텝이 하나, 둘, 셋. 팔만 내 몸쪽으로 잘 붙여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아까 알려드린 스텝 하나, 둘, 셋, 이 스텝만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업어치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상황별로 이제 기술 쓰는 걸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 목을 잡았을 때, 목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자, 두 번째, 상대방이 내가 손을 안으로 잡았을 때, 레슬링에서는 손싸움을 손을 안으로 잡아야 되는 게 유리한 자세거든요. 그럼 상대방도 안으로 잡을 거예요. 네. 그럼 나도 또 안으로 잡아서 이 상태에서 업어치기. 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겨드랑이 펴고 밀고 들어온단 말이야. 네. 이때 살짝 머리 대고 못 오게 막아주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초보자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스텝, 하나, 둘, 셋 스텝과 팔 잡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마스터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슬링에서 사용되는 업어치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코치님, 또 다음에 또 나와주시죠. 네, 이번에 오랜만에 좀 찾아뵙는데요. 업어치기는 진짜 공도 사용품이에요. 진짜 골라갑니다. 진짜 안 돼요. 진짜 체육관에서는 쓰셔도 되지만 그쵸. 절대 공도에서는 절대 진짜 안 돼요. 안 돼.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낙법이랑 이런 게 다 돼 있으니까 이제 받아주는 건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네. 이게 있으면 쓰셔도 됩니다. 네. 이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머니.
오케이. 어쨌든 뭐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